이겼다! 제자도 짱! 자두야, 어떻게 그런 얘기를 네 입으로? 이몸 아니었으면 오늘 경기는 이기지 못했다고! 잘난 척은! 아, 축구했더니 배고프다! 민지야, 우리 떡볶이 먹으러 안 갈래? 그래, 그러자! 가자! 순대도 먹자! 저기... 그래, 먹자! 잠깐만! 어? 얘들아, 미안한데 오늘만 얻어먹으면 안 될까? 미안하긴! 친구 사이에 무슨 그런 말을 하냐? 돌돌아, 그럼... 미안한 말을 왜 해? 안 돼! 저기... 자두야, 미안! 나도 오늘은 나 먹을 돈밖에 없어서... 같이 시장을 간 바로 지금! 지금이 기회다! 목표 발견! 애기 니가 꼼수를 좀 부렸나 본데 이건 나한테 누워서 떡 먹기지! 하나 정도는 지울 수 있을 거야. 어? 자, 잘해, 잘해. 뭐야? 무슨 줄 이렇게 긴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못 보던 녀석인 것 같은데 불우유 따니면서 과자만 얻어먹으려고 온 거 아니냐? 아니야. 어제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 너무 배고파. 힘도 없고. 아유, 미안 미안. 넌 내가 본 애들 중에 가장 불쌍한 애 같다. 다음 친구. 네! 갑니다 가! 감사합니다. 어머! 최자두? 과자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여기 온 거니? 과자 먹고 싶어서? 왜 하필 여기서 은혜를? 네가 여긴 어떻게? 아, 엄마랑 봉사활동 나온 거야. 이쪽으로 와, 빵이랑 과자 줄게. 나같이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착하고 가진 것도 많은 완벽한 사람이 자두 너같이 못생기고 못생겼다! 못됐고 못됐다! 가난한 아이에게 베푸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니? 가난하다! 분하다. 그래도 빵과 과자를 생각하며 참아야 해. 어머! 빵에 뭐가 묻었네! 오로빠의 심장! 가장 맛있는 부분을 드러내다니! 안 돼! 자! 맞다!
오늘 너희들이 보살펴드려야 하는 분들이시다. 심부름도 해드리고 재미있게 놀아드려야 한다. 혹시나 잘못한다는 얘기가 들리면 오늘은 집에 못 가는 줄 알아라. 네, 말씀도 없으신 것 같고 그냥 앉아계시기만 한 것 같은데 말동무나 좀 해드리면 되겠네. 할머니 시원하시죠? 할머니 다리가 더 시원하시죠? 요거 예쁘네? 나 줘. 야, 할머니 이거 봐주세요. 쉬자 쉬자 나 줘. 야! 할머니! 먼저 간다고 가던데. 네? 이게 혼자 도망을 쳐? 그렇다면 나도 여기 있어. 왜? 도망이라도 가려고? 은희가 아까 먼저 도망갔다고요. 저 그리고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저 할머니가 얼마나 괴롭혔는 줄 아세요? 저 할머니는 너희를 괴롭히신 게 아니란다. 치매에 걸리셔서 생각과 행동은 자도 너와 같은 또래시거든. 할머니는 아마 너희들과 즐겁게 노신 걸 거다. 할머니는 이제껏 친구들과 재미있게 어울리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거든. 친구들이랑 어울리신 적이 없으시다고요? 그래, 그게 싫은 말이다. 할머니는 아주 어릴 적 전쟁을 피해서 북쪽인 평양에서 이곳으로 넘어오셨지. 그런데 그때 엄마 손을 놓쳐서 혼자가 되고 말았단다. 그 이후로 할머니는 혼자 힘으로 살아오셨고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느라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셨지. 야, 너 어제 그거 봤어? 정말 재밌지 않냐? 그리고 할머니는 김밥 장사를 시작하셨단다. 자신도 가난했지만 힘든 사람을 위해 그 김밥을 무료로 주기도 하셨고 몇십 년간 김밥 장사를 열심히 하셔서 부자로 불릴 만큼 돈을 모으셨지. 하지만 그 돈을 어렵게 공부한 학생들을 위해 모두 기부하셨단다. 가진 자라고 으스대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가난한 자의 것을 빼지도 않고 한평생 남을 위해 베풀며 살아오신 분이시란다. 저는 빵 먹으려고 거짓말했는데 할머니가 절 괴롭힌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만 울거라. 지금이라도 할머니의 마음을 본받아 착하게 생활하면 되니까. 이런, 잠깐 나갔다 오마. 이러다 아셨어요? 넌 왜 안 가고 있는 거냐? 아, 할머니 일어나시는 거 보고 인사드리고 가려고 했죠. 그리고 이거요.
안녕히 계세요. 또 놀러 올게요. 자두야, 자두야. 어? 할머니. 자, 이거 가져가렴. 아니에요. 이건 제가 할머니께. 꼭 네가 가졌으면 좋겠어. 사양하지 말고. 응? 그렇게 할게요,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달콤하게 자, 달콤하게 도. 뭐야? 왜 이래? 그날 윤석이가 자두의 손을 거칠게 잡아 끌고 사반으로 데려간 거 너희도 봤지? 너무 로맨틱했지. 내 말이. 잔뜩 화가 난 윤석이가 문짝이 부서져 나갈 듯 여러 채 치고는 야, 이세종 나와! 하니까 내가 이세종인데. 알고 보니 이세종도 자타가 공인하는 꿈이나. 하지만 자두를 마음에 품은 윤석이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어. 누가 뭐라고 해도 자두는 내 거야. 내 여자란 말이다. 곱게 물러나. 자두는 내 여자야. 누가 할 소리.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전쟁이다. 아직도 안 끝났냐?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이제 일어났어? 우리 비련의 여주인공? 민주야, 내 친구 민주야. 난 어떻게든 그 일을 좀 잊어볼까 해서 이렇게 억지로 잠까지 자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베프인 네가 왜 이러니? 하지만 정말 낭만적인 얘기잖아. 낭만? 네가 꾸미는 얘기니까 낭만적이지. 넌 현장에서 다 봐놓고서도 그런 소리가 나오냐? 난 창피해 죽겠구만. 내가 나 좋으려고 이러는 것 같아. 다 자도 널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날 위해서? 그래! 어차피 우리 학교 학생들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 모두가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단 말이야. 와! 그게 정말이야? 어떡하지? 어떡하냐고! 민지야, 나 전학 가야겠다. 잘 살아! 이것도! 전국 어느 학교를 가든 네 소문이 너보다 빨리 도착해 있을걸? 그래서 내가 그날의 그 명랑 코믹 산티 만화 같은 이야기를 초절정 청순 순정 로맨스 이야기로 바꾸는 중이라고. 다시 말해서 너무 늦기 전에 내 이야기로 네 이야기를 덮어버리는 거지!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일어나라 친구야. 우리의 우정은 영원할 것이다. 뭐라면 될까? 뭐든지 말만 해! 자두는 그냥 이렇게 평소처럼 지내면 돼.
빈지는 역시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어, 맛있겠다. 한 입만. 야, 저거 뭐냐? 윤석은 거친 숨을 내뿜으며 자신의 쪽으로 그녀의 손을 잡아 끌었다. 윤석 씨, 천천히 좀. 잡아라! 거기서 하지 못해! 아니, 이건! 이제 도가래는 지다! 윤석 씨! 민지! 윤석 씨! 어머나! 왜? 무슨 일이야? 뭐야? 거기 왜 내가 나왔지? 누군가! 어? 어? 배꼽 나왔다! 누군가! 어? 후. 민지야, 오늘은 혼자 갈래? 엄마 심부름 때문에 어디 좀 잠깐 들려야 해서. 그럼 같이 갈까? 아니야, 괜찮아. 그보다 작가님은 저를 위해 얼른 좋은 작품 만들어주세요. 그래, 자두야. 나만 믿어. 안녕. 안녕. 오랜만에 혼자 가니까 좀 쓸쓸하네. 그래, 자두를 위해 집중하자, 집중. 그러니까 아까 벼랑 끝에 몰린 자두와 윤석은? 민지, 기다려! 왜 자꾸 내가 나오는 거야? 위험해! 괜찮냐? 윤석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어? 조심해야지. 다친 데는 없고? 윤석이가 나를 구해줬어. 후. 어떡하지? 나 왜 이래? 야, 떡볶이에 라면 사리 하나 추가해도 되냐? 그럼. 아싸, 신난다. 오늘 완전 대박 터졌구만. 야, 넌 왜 안 먹어? 그래, 먹어야지. 야, 그러지 말고 네가 좀 사줘라, 응? 나처럼 없는 집 자식한테 이 목소리는 진짜 세상이 치가 그렇잖아. 넌 왜 맨날 분식집만 오면 돈이 없대냐? 없으니까 없다 그러지. 그러니까 돈 있는 친구님들이 좀 사주세요. 네. 아니야, 너도 돈 내. 야, 너네들도 왔냐? 윤석이랑 민지잖아. 민지? 근데 너희 둘이서 여긴 어쩐 일이야? 어쩐 일이긴. 민지가 나한테 한 통 낸다고 해서 따라왔지. 뭐? 민지가 왜 너한테? 그야 뭐, 내가 좋은 거 보니? 윤석아, 그게 아니잖아. 자두야, 그게 어떻게 된 거냐고. 민지가 너를... 자두의 표정은 자두도 내심 윤석이를 좋아하고 있는 거였어. 어떡해, 어떡해. 이 오해를 어떻게 풀지. 자두야, 왔어? 어제 이런 말이야. 아무 얘기도 하지 말아줘. 나 지금 너하고 얘기할 기분 아니니까. 어떡해, 엄청 화났나 봐. 그러니까 어제 사건으로
미루어 볼 때 결국에는 민지가 경제력을 앞세워 자두한테서 윤석이를 뺏었다고 할 수 있지. 정말이야? 어제 차려진 메뉴들로 봐서는 이미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았어. 맞아! 떡볶이에 라면 사리까지 추가했으면 말 다 한 거지 뭐. 라면 사리? 세상에 어쩜 그럴 수가. 말 조심해! 진짜 그런 거 아니란 말이야! 어제는 윤석이가! 뭐? 자두가 질투를 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네가 자두한테 어제 일을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겠어. 그럼 자두도 날 좋아한다는 얘기네? 아마도 그런 것 같다. 그래? 그래서 얘 지금 어딨어? 어? 어? 야, 제자두! 질투할 건 없어! 나랑 민지는 아무 사이도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건 바로 너! 제자두! 야, 윤석아! 너 괜찮아? 웃기고 있네, 진짜! 누가 너한테 질투 같은 거 한대? 난 민지가 너한테만 떡볶이를 사줬다는 사실에 삐친 거란 말이야! 어? 떡볶이? 그래! 둘이서 남을 쏙 빼놓고 먹었잖아! 내가 떡볶이를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면서 그날도 난 피곤하게 돌돌이한테 빌붙 타서 얻어먹으려고 했는데! 튀김이랑 순대까지! 못 살아! 미안해, 자두야. 내가 잘못했어. 난 그것도 모르고. 우리 당장 떡볶이 먹으러 가자. 너 먹고 싶은 거 다 사줄게. 정말? 순대에 라면, 쫄면사리도 추가해도 돼? 그럼, 다 먹어도 돼. 민지야! 자두야, 앞으로 우리 우정 영원히 변치 말자. 고구마랑 계란사리도 추가할까? 당근이지. 애들 말을 들어보니 친구 놀리는 걸 자두 네가 제일 먼저 시작했다며? 도대체 왜 그랬어? 하,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거야? 그냥 재밌잖아요. 아, 뭐? 에이, 그냥 애들끼리 장난 좀 친 것 같고 뭘 그러세요?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우리 반 아이들의 웃음을 책임지고 있는 거. 내일까지 반상분 50장이야! 부모님 도장! 자두야, 빨리 나와서 밥 먹어, 밥! 숙제 다 하고 챙겨 먹을게! 지금 자두가 뭐라고 말한 거야? 엄마 몰래 도장만 찍으면 푹 쉴 수 있어. 그러니까 반성문에 몰래 도장을 찍으려고 했단 말이지. 아까 숙제한다는 것도 반성문을 쓰고 있던 거고. 글쎄, 난 진짜 억울해. 손! 그냥 친구끼리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반성문까지 쓰는 건 너무하지 않아? 안 그래?
아이씨구. 별일도 아닌데 반성만 보여주면 엄마 아빠가 걱정할까봐 그래서 몰래 찍어가려고. 아이고 효녀나셨네 효녀나셨어. 심청이가 제발 한수 가르쳐줍쇼 하며 아주 벗선발로 달려오겠구만. 그리고 뭐?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넌 친구 놀리고 따돌리는 게 장난이야? 다들 재밌어 했다고. 아휴. 그럼 그 놀림당한 친구는? 그 친구도 재밌어 했어? 그 친구 기분은 생각해 봤냔 말이야. 딸기는 싫다는 말은 없었는데. 에휴, 차두야. 이 아빠 어릴 적에 말이다. 아빠는 다른 친구들보다 키가 무척 작았단다. 그래서 언제나 맨 앞자리에 앉았었지. 그래서 그 녀석 보고 야, 너 지금 그게 다 일어선 거냐? 아직도 앉아있는 것 같은데. 에이, 설마. 놀리지 마. 어라? 설마 지금 너 주먹 쥔 거냐? 주먹 쥐면 뭘 어쩔 건데? 한 대 쳐보려고? 그게... 에이, 설마. 아, 배고프다. 너 나간 김에 빵 좀 사와라. 내가 왜? 싫어? 설마? 아니야! 오늘부터 우리 가방은 네가 들어주는 거다. 뭐? 왜? 싫어? 에이, 설마? 아, 그리고 오늘부터 넌 딱지다. 내가 네 별명을 딱지로 정했거든. 너무 작아서 바닥에 붙어있는 것 같아서 말이야. 딱지야, 가방 잘 모시고 와라. 쟤 놀리는 거 진짜 재밌지 않냐? 그러게. 아빠. 여보, 그거 참 안타까운 얘기지. 어디서 거짓말이에요? 날라리였던 거 내가 모를 것 같아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어머님께 몽땅 들었어요. 공부는 한자도 안 하고 그렇게 친구들이랑 놀러만 다녔다면서요? 그래도 그걸 꼭 이 시점에서 얘기해야겠어? 그럼 애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데 그냥 듣고만 있으라고요? 그럼 애 앞에서 아빠가 날라리였다는 얘기는 해도 되는 거야? 그럼 당신은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동네 아빠 좋다고 그렇게 쫓아다녔다면서? 무슨 내가 언제? 누가 그래요? 처지한테 다 들었다고. 제자도? 야 제자도! 이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어떻게 나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지. 난 노력했다고. 우리가 이렇게 싸울 응? 때예요? 에휴, 어떻게 하면 차두가 반성을 하려나. 아, 여보, 우리 이렇게 해볼까요? 아, 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오늘 반찬 뭐야? 엄마, 내 말 안 들려? 아빠, 엄마 왜 저래? 무슨 일 있었어? 미미야, 애기야, 일어나. 밥 먹어야지. 아유, 얘들이 아직도 자나? 아빠, 뭐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빨리 화장실 가야겠다. 엄마, 엄마. 승기는 엄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 그래요? 이쁜 우리 아들? 엄마도 우리 애기 밥 해줄 때가 제일 좋아요. 난 모른 척하더니. 뭐야? 그럼 나는? 응? 맞아, 맞아. 나는! 아이고, 그래. 예쁜 둘째 딸을 빼놓으면 안 되지. 우리 미미 먹일 생각만 해도 행복해요. 그럼, 그럼. 아빠도 우리 애기랑 미미 맛있는 거 먹게 해주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지. 나는! 아이쿠! 어?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네. 당신 출근 늦지 않았어요? 아, 그러게. 얼른 준비해야겠네. 나는! 아침부터 왜 내 말은 안 들리는 척해? 왜 나는 안 보이는 척하냐고! 왜!
엄마랑 아빠는 장난으로 그런 건데. 그래, 재밌어서 그런 건데. 마음 아프지? 괴롭지? 그냥 장난이라는 게 당하는 사람에겐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이제 알겠지? 놀림 당하고 따돌림 당하는 친구의 마음이 좀 이해가 돼? 몰라, 나 학교 갈 거야. 언니야, 나도 같이 가. 언니. 야, 그걸 안 봤냐? 어제 진짜 웃겼어. 돼지잖아. 야, 미미야지. 떡대 선생님. 뭐야? 없이 감히 제자도 동생을 괴롭혀? 아니 괴롭힌 게 아니고요. 그냥 재미로 장난으로요. 그게 장난이야? 니미가 저렇게 우는데, 저렇게 마음 아파하는데 너희 그게 재밌다고? 야, 도망쳐! 언니야, 왜 그래? 괜찮아? 혼내는 김에 더 혼내주지. 다신 나 못 놀리게. 언닌 누굴 혼낼 자격이 없다. 언니야, 같이 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혼자 가? 반성 좀 했어? 네, 제 장난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을 수도 있다는 걸 몰랐어요. 이제 다신 친구를 놀리지도 괴롭히지도 않을 거예요. 어머나, 우리 자두가 반성을 많이 했구나. 선생님, 저 이제라도 딸기에게 잘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게 뭐든지 간에 딸기를 위하는 자두의 진심이 담겨있다면 분명히 좋아할 거야. 그럴까요? 그럼! 딸기를 위한 진심이 담긴 선물? 어? 그거야! 자두야, 뭐야! 손에도 화이트는! 딸기야, 이제 아무도 너한테 주근깨로 놀리지 않을 거야. 대박! 너 설마 그걸로? 너무 고마워할 필요는 없어. 그동안 내가 놀린 것에 대한 내 사과의 선물로 생각해줘. 에이, 그 정도 가지고 뭘 놀라고 그래. 우린 친구 아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지. 그렇게 감동적이었나? 역시. 제자도 네가 그렇지. 내일은 반성문 100장 써와. 7시야? 알았다, 알았어. 어디? 어쩌! 한 프린처! 지구의 평화는 내가 지킨다! 제인, 내가 조심하랬지? 그놈은 위험하다고! 담, 이제 그런 말은 제발 그만해요, 네? 지금 증명해주지! 외계인들은 원래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이지! 담, 살려줘요! 어쩔 수 없군! 평화와 사랑! 그 이름으로!
괜찮아 제이. 하지만 이것만은 명심하라고. 외계인은 언제나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곁에 있다는 것을. 나는 핫레인저. 누구야? 어떤 녀석이 감히? 누구긴 네 엄마시다. 이제 얼른 들어가서 숙제해. 근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미미랑 애기도 같이. 얘들이. 빨리 들어가서 숙제나 하셔. 나이도 제일 많으면서 어떻게 동생들보다 못해? 외계인은 언제나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그래, 나도 한번 외계인을 찾아보는 거야. 외계인이라. 아참, 그게 있었지. 외계인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 있다! 외계인은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어쩌면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체를 숨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까운 곳에서 정체를 숨기고 있다면? 어! 그렇단 말이지!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지. 자자,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어요. 생각해보면 민지는 평범한 초등학생이라고 하기엔 수상한 점이 너무 많다. 친구들과 놀 땐 절대 빠지지 않는데. 자, 여러분, 이번 기말고사에도 우리 반 민지가 1등을 했어요. 박수! 성적은 친구들과 달리 항상 상위권. 게다가 피아노, 그림 그리기까지 못하는 게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수상하단 말이지. 아, 자두야. 우리 떡볶이 먹고 갈래? 오늘은 내가 사줄게. 갑자기 왜 나한테 떡볶이를 사준다는 거지? 설마 내가 의심한다는 걸 눈치채고? 역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외계인들은 원래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이지. 자디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피하지 않는 거야? 뭐? 네가 갑자기 물에 끼얹어 놓고서? 그래도 외계인이면 본능적으로 피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외계인이라고 생각했다고? 넌 뭐든 잘하고 뛰어나니까. 자두야, 난 너보다 훨씬 운동을 못하잖아. 외계인이라면 힘도 세야 하는데 난 너보다 훨씬 힘도 약한걸. 그건 그렇지. 민지야, 미안해. 어? 외계인을 찾고 싶은 맘에 그만. 외계인 계속 찾을 거야? 그럼! 꼭 찾고 말 거야! 언니야, 고구마 먹자, 고구마! 방금 밥 먹었는데 무슨! 그럼 언니 거 내가 다 먹어도 되지? 신난다! 쟤는 생긴 거랑 다르게 먹는 건 또 엄청 밝혀! 그래! 미미야! 같은 자매라고 하기엔 나와 달리 너무 예뻐. 어릴 때부터 그랬지. 저 녀석은 예쁜 외모로 의심을 피하면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어.
먹는 것 좀 봐. 사람이라면 저렇게 먹을 순 없어. 그래, 확인해 보는 거야. 어? 싱싱한 해산물이 반값. 어? 반값. 뭐라고나? 반값에? 지금이다. 시키는 거 내가 다 해줄게. 진짜지? 나 대신 이거 다 풀어줘. 응? 너 정말 이걸 모른다고? 안 풀어줄 거야? 그럼 언니가 지우개를 해. 바로 풀어줄게. 풀어준다니까. 그래, 외계인이라고 하기엔 미미는 머리가 너무 안 좋아. 얘들아, 오늘 저녁엔 생선구이 실컷 먹자. 반값일 때 잔뜩 사왔거든. 당분간은 반찬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어떻게 저런 힘이? 그래, 엄마가 의심스러워. 엄마는 초능력이 있어. 무서운 일자리 속도. 남들은 그냥 지나치는 물건도 절대 놓치지 않는 날카로움과 힘. 아휴, 아깝네. 상상하기 힘든 비위까지. 확인해 보는 수밖에. 하는 거야? 역시 엄마가 외계인이 맞구나. 뜬금없이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얼른 가서 숙제 안 해. 엄마, 아니 이 외계인아, 어서 빨리 정체를 드러내란 말이다. 뭐? 네가 요즘 안 맞았지? 맞기만 했어. 그래, 우리 엄마도 집안일도 척척 빠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라면 믿기 힘든 엄청난 힘을 내시는걸. 정말? 응, 이 세상 모든 엄마들은 외계인 같은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가족을 위해서 말이야. 전화비 말이나 우리 언제까지 떠들고 있을 거야? 들어가 앉아. 나 엄마한테 혼나겠다. 그럼 민지야, 잘 자. 내일 학교에서 보자. 어? 그래, 외계인은 TV 속에만 있는 거야. 아, 그럼 윤석이, 돌돌이, 민지, 그리고 자두. 자, 지금 호명한 사람들은 앞에 있는 화분 하나씩 챙겨서 방학 동안 잘 보살펴주고, 여러분 모두 즐거운 여름방학 보내요. 죽다 나가 뭐냐. 귀찮아 죽겠네. 야,
내 건 허브야 허브.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지? 내 건 화분이 작아서 정말 다행이야. 너무하네. 내 앞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냐? 대체 이걸 어찌하라는 건지. 근데 누가 이렇게 큰 화분을 갖다 놓은 거야? 그건 우리 집에서 가져온 거야. 그건 족두리 꽃이야. 꽃을 다루는 건 교양 있는 사람이 하는 건데 자두 난 어렵겠다. 무엇이? 그럼 내가 교양이 없다는 거야? 가끔 내 꽃이 괜찮은지 너한테 확인해도 되겠지? 그럼 방학 잘 보내. 니들도 내가 교양이 없다고 생각해? 왜 대답을 안 해? 방학 잘 보내. 안녕. 계약 좀 보자. 했지만 마땅히 놀 게 없네. 응? 네, 여보세요. 자두님? 나 은인데 내 족두리 꽃이 잘 있나 확인하러 전화했어. 야, 오늘 방학했거든? 아까랑 똑같이 잘 지내고 있으니까 전화 끊어. 이게 자꾸 신경 건드리네. 가만히 있자. 응? 아름다운 풍광... 제인, 난 널... 정의의 이름으로! 엄마, 꽃은 어떻게 길러야 돼? 식물은 밖에서 햇빛을 많이 받아야 해. 그리고 비도 맞아야 잘 크고. 그래? 그럼 화분을 밖에다 놔야 하는 거야? 밖에다 놔야지. 자연이 다 알아서 꽃도 키우고 나무도 자라게 하는 거야. 그렇구나. 쑥쑥 자라라. 방학인데 더워서 놀지도 못하겠어. 아유 더워라. 아유. 여보세요? 자두야? 응? 나 은희야. 내 족두리 꽃은 잘 끊자. 크고 있... 덥다. 맞다! 내 족두리 꽃! 어떡해! 이게 뭐야! 엄마 말대로 밖에 두니까 꽃이 말라 죽고 있잖아! 날씨도 덥고 비도 안 오니까 그럴 수밖에. 자연이 다 알아서 키워준다면서! 그럼 엄마한테 묻지 말고 자연한테 물어보든가. 내가 바보지. 죽으면 안 되는데. 역시 자두는 꽃을 키우기엔 교양이 부족해. 선생님, 자두가 글쎄 족두리 꽃을 죽이고 말았어요. 그래? 결국 그랬구나. 교양 없게도. 아니야, 그렇게 되면 안 돼. 족두리 꽃, 절대로 죽으면 안 돼. 네, 여보세요. 자두네 집입니다. 난데, 내 족두리 꽃은 잘 지내. 여보세요. 자두네 집입니다. 내 족두리 꽃은 잘. 여보세요. 자두네 집이. 난 네가 족두리 꽃을 키우는 걸 알고 있다. 꽃은 잘 있나? 너 은이냐? 고마해라. 아니, 어떻게 알았지?
몰라도 이렇게 나오신단 말이지. 그럼 어쩔 수가 없군. 물을 그렇게 줘도 별 차이가 없네. 족두리 꽃이 나한테 화가 났나? 물을 줬으면 살아나야 할 거 아니야. 어? 누구세요? 예, 우유 대금 받으러 왔는데요. 저희 지금 엄마 아빠 다 안 계신데 다음에 다시. 잘 지냈니, 제자도? 너 우유 배달도 하니? 이게 무슨 소리야? 혹시 네가 문 안 열어줄까봐 부탁한 거야? 여긴 웬일인데? 내 족두리 꽃이 잘 지내고 있나 보려고 이렇게 직접 온 거야. 들어가도 되지? 아, 안 돼! 아, 그게 그러니까 말이야. 엄마 아빠가 나만 있을 땐 집에 절대로 우유 배달은 들여보내지 말라고 했단 말이야. 우유 배달 안 한다니까. 어? 갑자기 웬 비야? 우산도 안 가져왔는데. 나 빨리 빨래를 걷어야 될 것 같아. 그럼 잘 가. 야! 제자도! 다행이다. 오, 살아난다! 만세! 만세! 다행이다! 어떻게 방학 동안 비가 한 번 오냐? 아우, 더워. 꽃에 물 주는 것도 지쳤어. 예, 미미야. 애기랑 같이 언니 대신 화분에 물 좀 줄래? 나도 더워. 물놀이라고 생각하고 화단에 물 뿌리고 놀면 되잖아. 어? 어? 그렇지! 물놀이구나! 그럼 할래! 나도! 나도! 아! 신난다! 난 권총을 가지고 있다! 나도! 나도 할래! 동생들도 이럴 땐 쓸모가 있다니까. 그럼 그동안 미뤘던 방학 숙제나 해볼까? 자! 이게 뭐야! 니들 이게 뭐야! 물을 제대로 준 거야! 우리가 물놀이 하면서 계속 물 줬는데? 나도! 나도! 물을 줬는데 왜 이렇게 죽었냔 말이야! 나 몰라! 모두 건강하게 다시 보게 되니 정말 반갑네요. 내일부터 2학기가 시작되니까 학교 생활 열심히 해봅시다. 아참, 그리고 화분을 다시 놔야 하는데.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방학할 때 화분 가져간 사람들 있지? 다들 가져왔니? 비웃음거리가 되더라도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낫겠지? 앞으로 학교 생활도 해야 하니까 빨리 밝히고 빨리 혼내는 게 나을 거야. 선생님! 어, 윤서가 왜? 저 사실 제가 가져간 죽다나가 말라 죽었어요. 뭐라고? 저도 제가 가져갔던 허브가 시들어버렸어요. 죄송해요. 그래. 뭐, 이번 여름이 너무 덥고 가물긴 했었지. 자연현상을 인간이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말이야. 그럼 우리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일찍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세요. 아휴, 다행이다. 응? 역시 너네들은 정말 좋은 친구들이야. 야, 왜 그래? 목 아파. 결국 족두리 꽃도 죽은 거지? 네, 그럴 줄 알았어. 애기야, 누나 화분 이미 시들어서 물놀이 안 해도 돼. 싫어 싫어, 물놀이 할 거야. 아이고 참, 동생들이 저렇게 열심히 물을 줬는데 왜 죽었을까? 물 많이 많이 먹어. 애기야, 너 계속 물을 그렇게 줬니? 응, 응, 물 많이 많이 줬어. 많이 많이.
자두한테 말 안 해야겠다.